91 통큰 통보. 82차 레이기 1장에서 14장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레이기 1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레이기는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 10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곧 내가 거룩하니에 해당하고 11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다시 말해 너희도 거룩하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레이기 1장에서 10장은 등장하는 레이기의 영성은 10개명의 영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영성을 말합니다. 신의 산 언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정신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재 자기 희생과 봉사 화목제 나눔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 속건제는 남의 재산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레기 제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다듬는 일은 제사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자는 먼저 각을 뜹니다. 다시 말해 내몸 전체가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장은 내 마음과 뜻 나의 온 정성을 의미하며 머리는 내 생각 사상 가치관 기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태운다는 것은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철검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제물로 들여진 짐승이 죽고 각을 뜨면서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속제물을 대신해서 죽음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통도 묵상입니다. 5대 제사의 각 종류가 갖는 의미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그런 정신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십시오. 재물을 다듬는 것에 부여된 의미를 묵상해 보시고, 그 행위는 비록 짐승이 대신해 주는 것이지만 내가 당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꼭 같음을 명심하고 바울이 한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이 날마다 나의 자기중심성을 신이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신이 즉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한 것인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인위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삶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거룩은 구별되다는 말이고 그 구별은 하나님 방법 이기주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다시오대 제사의 정신 중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90일 통큰통독 8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